연애의 맛 이필모 블랙하트 서수연 최초 공개 연맛 1호 부부의 예복 맞추는 날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이필모 서수연의 달콤한 설렘과 화끈한 스킨십이 담겼던 예복 맞추는 날이 방송 최초 공개된다. 이필모 서수연은 2018년 9월 16일 첫 방송한 이후 서로에게 거침없이 가까워지며 마침내 2018년 10월 25일 연말 공식 이후 커플을 선언했다. 더욱이 사랑에 있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필모와 진심에 감동하며 다가서는 서수연의 직진 연애 끝에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밤 극장에서의 공개 프러포즈를 통해 열애에서 결혼으로 올인하면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축하를 받았다. 이와 관련 17일 밤 11시 방송될 연애의 맛 18회분에서는 웨딩 마치를 한 달 앞둔 필연 커플의 결혼 예복 맞추는 날이 펼쳐진다. 이필모 서수연은 사이좋게 커플 패딩을 입은 채 드레스샵을 찾았고, 특히 수연은 드레스를 기다리는 동안 유달리 긴장한 모습을 드러냈던 상황. 반면 이필모는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결혼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뜻 모를 말을 내뱉었고 이에 수연은 결혼을 해보셨구나 라고 살벌하게 대응했다. 이필모의 생각지 못했던 충격 고백으로 티격태격한 기류가 형성되면서 과연 찰떡궁합인 두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랑 싸움이 펼쳐질 것인지 관심을 집중시켰다. 더불어 이날 현장에서는 그동안 연애의 맛 방송을 통해 남다른 옷 스타일로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서수연이 선택할 웨딩 드레스에 궁금증이 쏟아졌다. 특히 서수연이 한 벌씩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우아함, 청순함, 섹시함까지 다 잡은 수연의 드레스 자태의 드레스연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던 것. 이에 이필모는 전문 포토그래퍼 못지않은 열정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는가 하면 피팅룸에서 수연이 등장할 때마다 거침없이 다가서며 눈을 떼지 못했다. 더욱이 뒤이어 본격적인 웰빙 촬영에 임한 필연 커플은 연애의 맛 최초 뽀뽀신을 선보이는 등 예비 부부다운 진한 스킨십을 선보였다. 과연 예비 신랑 이필모와 예비 신부 서수연의 낭만적이고 짜릿한 예복 맞추는 날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설렘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웰빙 마치까지 약 한 달을 앞둔 이필모 서수연의 결혼 준비 과정이 연애의 맛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라며 더 편하게 장난치고 스스럼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예비부부 필연의 예복 맞추는 날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TV조선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맛 18회분은 17일 밤 11시에 방송된다.